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12월 30일 2018년의 마지막 일요일인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2018년의 마지막 주말장 소식들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국내 암호화폐 시황은 어떨까요? 어제와 같이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을지 코인 360페이지부터 살펴보시죠. 여전히 초록빛이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반등 모멘텀을 되찾은 암호화폐 시장, 강보합세 초록불이 대다수였던 어제에 비해선 이렇게 간간이 빨간불이 보이면서 혼조세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비트코인 3900선 상회 중이고요. 리플과 이더리움도 이어서 상승세의 기운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스텔라 등이 빨간빛을 켜면서 약보합세로 돌아선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암호화폐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인마켓캡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세한 수치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전체적인 톱10 코인의 그림을 살펴보시면요. 코인 360페이지와 같이 혼조세 그림 연출되고 있고요. 이렇게 대다수의 코인들이 저점을 찍고 반등 모멘텀에 90도의 직선에 가까운 상승 곡선을 그렸다가 다시금 그 상승 기운이 다소 둔화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대장 코인 비트코인은 아직도 강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3,900선을 상회하고 3,957억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95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뒤이어서 리플과 이더리움, 또 이오스, 라이트코인 등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10위권 안에서는 아까 코인 360페이지와 같이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테더, 트론 등이 약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각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현재 1,338억 달러로 집계되었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51.6%입니다. 조정된 거래소 순위로 넘어가시면요. 거래소 시장 상황 역시 혼조세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다만 붉은 빛이 더 감돌면서 약세 시장에 가까운 그림입니다. 상위 10위 거래소 대다수가 오늘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1위 바이낸스가 약 17%대, 2위 OKX가 12%대, 3위 호흡이 2%대의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디지파이넥스, 비트제트, 코인베넬, 비박스 등이 10위권 안에서는 지금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아이닥스와 제트빗닷컴 거래소가 강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다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요. 현재 1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31%대의 하락폭을 키워나가면서 어제장의 고무적인 상승세는 꺾인 모양새입니다. 빗썸에서의 순위는 어떨까요? 빗썸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혼조세의 장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 코인들이 여럿 보이는데요. 대장 코인 비트코인이 430만원의 지지선 여전히 방어하면서 현재 434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코인 마켓캡 순위와 비슷한 변동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대시, 램, 웨이브 등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스텔라가 여기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비트의 가격은 어떨까요? 업비트의 가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업비트에선 비트코인이 현재 전일 대비 0.21% 오른 434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비트도 빗썸과 같이 혼조세 시장 연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선 리플이 0.95%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약보합세로 돌아선 점이 눈에 띄고요. 그 웬 빗썸과 비슷한 그림을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상장된 코인이죠. 엔도르 코인이 약 11%대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상장된 세타 토큰의 경우에는 이제 7%대의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장에선 반가운 반등 모멘텀을 보였던 탄력적인 시장 상황, 오늘은 다소 혼조세로 그 기조가 약해졌는데요. 일각에선 시장 내 약세 기조가 여전하다는 의견이 분분한 현재 어떤 시장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뉴스 BTC의 기사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자사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의 레버리지 거래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코인들의 레버리지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크라켄 거래소에는 현재 비트코인 캐시 및 리플에 대한 2배에서 5배의 레버리지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코인 텔레그래프의 세 가지 기사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의 다국적 금융서비스 회사인 비자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금융서비스 회사인 어스포트 PLC를 인수한다고 했는데요. 두 회사는 합의 과정을 거쳐서 비자가 약 1,9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270억가량의 얼스포트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얼스포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사의 주식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면서 즉각적이고 매력적인 수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리플은 2014년부터 얼스포트와 제휴를 맺어왔습니다. 얼스포트는 리플의 국가 간 결제 프로토콜을 그들의 기존 결제 네트워크에 통합해서 고객들이 규제 기준을 지키면서도 낮은 관리의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우리나라 기업 삼성에 관한 소식입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삼성이 스마트폰에 암호화폐 지갑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시간으로 27일 영국 지식재산권청에 상표 등록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에 암호화폐 지갑이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은 앞서 12일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3건의 상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되면서 삼성의 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에 콜드월렛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이웃나라 일본의 소식인데요. 일본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190개 이상의 기업들이 암호화폐 사업자로 등록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일본은 최근 블록체인 산업이 동반 성장하면서 지난 7월에 두 분야의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지크립토가 보도한 소식입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최근 들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올 들어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 흐름을 나타내긴 했지만 암호화폐 사용자 및 거래자 수는 두 배 증가했다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는 올 들어 암호화폐 사용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두 배로 증가한 1억 3,90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약 38%가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 중이고 대다수는 헤지펀드 등 기관이 아닌 개인 암호화폐 투자자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코인 360 페이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비트코인이 3900선 여전히 상회 중이고요. 이렇게 혼조세의 장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2018년 이틀 남긴 현재 연말 랠리의 기대감이 완전히 가시진 않고 묵묵히 시장을 지지해주는 반가운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다음 주엔 새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2018년의 암호화폐 시장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엔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